안녕하세요.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무직자 또는 프리랜서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할까?입니다.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청년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나이입니다.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 버팀목을, 만 34세가 초과되시는 분들은 일반 버팀목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. 그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.5에서 2.1%, 대출한도 역시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 반면 일반 버팀목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.8에서 2.4%, 대출한도 역시 최대 1.2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직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이러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버팀목 대출 상품은 크게 HF와 HUB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먼저 HF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연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무직인 분들은 소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,500만 원 이하로 매우 제한적입니다.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 반면에 허그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거나 프리랜서인 분들도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즉, 공시가격 곱하기 126%를 곱한 금액보다 내 전세 보증금이 같거나 적은 경우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 대출을 80%의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무직이거나 프리랜서인 분들도 이제 은행에 가셔서 허그 보증 상품으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